신과 함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초호화 캐스팅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동명의 웹툰 신과 함께를 원작으로 김자홍이 죽게 되어 지옥에서 재판의 과정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지옥의 모습과 김자홍이 재판을 받는 모습, 또 이 모습을 어색하게 만들지 않는 시리 등 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이야기의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가진 업무에 시달리다 과로로 죽게 된 원작의 김자홍과 달리 소방관으로서 사고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죽게 되는 것이 원작과 다르다는 것과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지옥 국선 변호사 진기한이 등장하지 않고 주요 스토리인 재판보다는 액션에 치중하면서 원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야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고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소방관이었던 김자홍이 저승에서 귀인으로 불린다는 점. 정의로운 왕자 귀인 김자홍이요! 이는 해당 사고에서 여러 사람을 살리다가 순국했다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신과 함께는 1, 2부를 통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다룰 예정인데요. 연출을 맡았던 김용화 감독은 앞서 미스터 고를 연출하면서 CG의 기술력을 축적해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승이라는 미지의 공간이 환상처럼 표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웹툰 신과 함께가 한국의 저승 세계와 신화를 보여주며 성공한 만큼 이번 영화는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예고편은 말 그대로 영화를 예고하는 영상입니다. 이 예고편을 통해 영화를 볼지 말지는 관객이 선택하는 것이죠. 영화의 내용이 예고편과 다르거나 혹은 영화의 내용을 너무 많이 보여주어서 흥미를 끌지 못하는 등 어찌 보면 예고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화의 내용인데 이번 예고편은 각 캐릭터의 모습, 분위기를 보여주는 데 그쳤습니다. 결론은 영화를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가 맞겠네요. 과연 신과 함께는 관객들과도 함께할 수 있을까요?